이번 4강은 사유광 명제읽기 그 챕터에는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지성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 지식인만 되지 말고 지식과 감성과 행동,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강조했잖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헬조선 맞아. 우리 청년들한테는 헬조선이야. 헬 지옥이야. 지옥은 죄진 놈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죄도 안 짓는데 왜 지옥이 살고 있냐고. 이걸 극복하려면 그냥 지성인이 아니고 행동하는 지성이 된다. 내가 강조를 했잖아요. 21세기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적 기반, 지적 토대,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하려고 해요. 내 강의 중에서 이게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 나는 시험 문제 알려주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야. 그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다 주관식이지. 벗겨가지고는 못 쓰지. 케인즈주의 시대 20년 장기 호황과 법변적 복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1997년 대한민국 국가 부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부도가 났는가. 우리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서 보내줬는데 정확히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형식적으로 감상문 쓰는 학생들도 있어. 내가 뭐 감상문만 써서 제출이면 기본적으로 9점 이상은 다 주지만 너무 성의 없이 쓰면 9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조금 성의 있게 쓰고 교환을 보고 써도 돼. 교환을 보고 다시 써도 되니까 좀 성의 있게 쓰도록 하고. 그 대한민국이 왜 1997년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 부도가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도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됐고 신자유주의가 뭔지 초보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다 얘기했죠. 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놀래가지고 감상문을 쓴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M포 시대, 3포 시대가 되었던 게 그때부터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정확히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1997년 국가 부도 이후의 상황을 간단히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저뭐 교과서나 언론에서 외환위기라고 그러는데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망한 거예요. 무슨 외환위기야. 그 뒤로 1997년 소위 이 IMF 체제. 국가 부도 체제라고 좀 그렇지. 그 당시 1997년 국가 부도 난 이후에 한국의 경제 사회적 구조를 규정지었던 게 IMF였거든. 미국이 주도는 IMF 강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국의 IMF 시스템이 IMF 경제 시스템이 고착돼 버렸다. 내가 몇번 강조했지. 달러가 없어 가지고 달러 빚을 못 갚으면 원금 갚고 이자 갚으면 끝나는 거지. 뭔? IMF에서 돈 빌렸으니까, 원금 갚고 이자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그냥 압박하게 해가지고 국가 부도라는 영화에 잘 나오죠? 비정규직 만들어라. 대한민국 저 주식시장 다 개방해라. 채권시장 개방하라. 금융시장 다 개방해라. M&A 회사 저 사고 팔게 해라. 대한민국 은행들 다 팔아라. 주식도 외국인이 7%밖에 못 가졌는데 50% 갖게 해라. 법인도 23%밖에 못 가졌는데 50% 갖게 해라.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주식이 다50% 넘게 외국 사람 거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밖에 아닐까. 탄핵 아무 때는. 무늬만 우러나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IMF 경제 사유적 구조가 이게 정착이 되면서. 첫 번째.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다. 황금 물론 그 전에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기본이 자본이 제일 중요한 기본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상당히 팽배했지만
1997년 IMF 체제가 고착이 되면서 정말 더더욱더 극단적인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다. 행복의 기준이 무조건 돈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금 교수 생활 10년째 하고 있는데 수업 때마다 물어봐.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100% 돈. 돈이 아니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내가 첫 번째 강의 때 돈도 있어야지 밥새끼 먹어야 행복한 거지. 교황님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무시한 건 아니지. 응?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이다. 진짜 큰 행복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랬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감사문을 쓰면서 내 의견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 사명감이라는 게 꼭 큰 사명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을 해치지 않고 뭔가 국가와 사유와 뭐 국가 사회적 참여 아니더라도 내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면 되는 도움을 주. 그게 사명감. 내가 디자이너로서 내가 요리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사유와 국가와 내 이웃과 내 집단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희생하고 댕긴다.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너무 많이 손해보면 안 되고 조금씩 손해보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친구들끼리도 조금씩 손해보고 친구가 세 번 술 깐다면 나는 네 번 내고 그게 행복한 거야.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 그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난 거다. 응? 우리 어린 애들, 응? 고등학생들이 말이야, 응? 수백 명이 탄 배가, 응? 이런 적이 있어서, 이게 다 IMF 후과야, IMF 후과. 배도 아주 노후화된 배였고,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어. 비정규직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봐. 월급도 쫓겨주지, 언제 잘릴지 모르지. 무언 이 노동에 대해서 무슨 보람을 느끼고, 정말 내가 이, 응?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충성심, 성실성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뭐 그냥 속옷만 입고 메모지 도망나면 사명감도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제도야. 우선은 꽃감이 달다 우선은 좋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암 같은 존재. 그리고 뭐 물건도 싫지 말아야 되는데 몽땅 또 화물 싫고 뭐 이러면서 그 사건이 터진 거야. 황금 만능주의 사회를 착착시켰다. 그래서 이 IMF 체제가 이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고 있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손해보고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요. 다 민주주의요.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안 하고 있는 나라 별로 없지 이제. 중국은 뭐 공산당 독재라고 그러지.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그래. 북한도 인민독재라고 그래. 쿠바도 인민독재라고 하고. 스스로 독재라고 얘기하는 아들 빼놓고 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쿠바, 북한 사람들은 인민독재를 하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라.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뭔지 얘기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쉽게 또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IMF 체제가 정책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가 경제를 통제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법이지, 법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 정치와 법인데, 이 돈이, 기업의 이윤 창출이 민주주의를 지배하고 사법부와 정치를 쉽게 하면 대한민국 재벌들이 사법부와 정치를 갖고 돌아버린다. 사실 뭐 최순실이가 재벌 들고 찌고 차고 해가지고 박근혜 갖고 돌아버린 거 아니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도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 된 지 오래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이미 권력은 재벌에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제대로 못했지. 어? 삼성공화국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노력했어도 그랬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들과 뭐 법조인, 지식인들, 언론인 쫙 동원해가지고 어리석은 정치가는 노예를 수사들을 묶지만 현명한 정치가는 관념의 사설로 노예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게 만든다. 바로 신자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관념의 사설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죠. 언론. 언론. 재벌들, 기업들한테 광고비 받아서 먹고 사는 언론. 그 다음에 정치인들. 뭐 지식인들. 뭐 일본 놈들 뭐 대변하는 그저저뭐 민족주의는 죽어라 뭐 우리 저 뭐야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유안부 우리 할머니들 유안부 했다는 우리 할머니들 그게 강제로 된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한 거다 돈벌이란 게다 이런 걸 주장하는 지식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일본 재단에서 돈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다 이해관계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거니?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적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발휘시켜. 이게 아주 취약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사회적 비판의식과 저항정신 마비되어 있어요. 마비되어 있어. 언론이 그렇게 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직 공부해야 돼. 뭐 낭만? 내가 몇 번 우리가 강조했지.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다른 교양이나 지식을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 시간도 없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야. 시간이 없다 이보다도.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정치적 이런 부분에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 이거 가끔 언론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사회적 비판의 시간, 저항력을 마비시키는 관념을 사슬로 만들고 있고 이게 아주 IMF 체제에서 가장 이 우리 역사를 질곡으로 만들고 있는 이 결정적인 이 문제다. 우리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되고 각성하는 청년 지성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승자 독식주의 사고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한 나라의 이 경제가 잘 되려면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 국민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면서 경제가 잘 되는 건데 지금 IMF 체제 이후에 특히 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신자유주의의 승자 독식주의가 되고 있다. 이거 어느 저 캐나다 그 경영학 그 전공 교수는 분을 이를 갖다가 개인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개인. 탤런트 이코노미다. 탤런트 이코노미. 혼자 잘난 사람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 탤런트 이코노미의 핵심이 뭔지 알아? 헤지펀드, 헤지펀드.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 탤런트 이코노미, 헤지펀드, 뉴욕 월가, 영국 월가. 이런 데 되면서 승사 적식도가 되고 있고 약육강식의 경제지상주의만, 경쟁지상주의만 존재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 뭐 1등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초, 중, 고등학교에서 1등 아니면 살 수가 없어. 1등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무한 경쟁.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청년 지성인들 경쟁을 해야 돼. 낭만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997년 국가 부도 나고 나서 2004년에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한 매출액이 50%였는데 매출액이 GDP 50%였는데 10년 지나가지고 84%야 84%. 이게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이지 84%. 한 16% 가지고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이게 말이 돼? 이런 시스템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고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청년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 대기업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2% 88%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잖아. 88%가 사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많지. 신한대학교 대한민국 등록금 세 번째인데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지금 중소기업 갈 수 있어? 돈이 아까서도 못 가지. 응? 아 가끔 어떤 교수들 보면 야 중소기업 일자리 많으니까 삼지라고 하지 말고 가서 일해라. 청년들 뭐 정신이 부조다 그러는데 지가 아들한테는 그 얘기 안 할 거야. 응? 웃기는 얘기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내가 얘기했지 1997년 국가 부도 나기 전에는
삼성전자 본사하고 협력업체들하고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났었어. 85%에서 90%였어. 지금 내가 50%, 55%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 어떻게 거기를 비싼 등록금 냈는데 취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중소기업이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머리가 멍청하냐? 기술이 제대로 안 됐느냐? 원래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벤처.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게 왜 가능해? 내가 삼성전자 협력업체란 말이야. 제일 밴드야. 아이고, 저 회장님. 응? 이건희 회장님. 올해는 우리가 저, 물가도 좀 오르고, 우리가 생산성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하청 단가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달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이 이건이라면, 응? 받아주겠지. 잘라버려. 야, 너 다른 데로 가버려. 노동자들은 해고할 때 금기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좀 받죠. 옛날에는 뭐 IMF 97년 IMF 체제 이전에 함부로 해고 못 시켰는데 지금 해고시키기가 좀 쉬워졌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청업체 해고시키는 건 더 간단해. 간단해. 문자로 하나 보내면 돼. 그다음에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후려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울면 겨자 먹기로 적자 보고 특히 저 건설 현장에서 하청 대기업 건설에서 하청업체들이 적자 보면서 이런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롯데가 아주 그런 짓거리 많이 한다고. 그다음에 기술 탈취하기. 중소기업은 원래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대기업은 덩치가 커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중소기업에서 기술이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 그게 독일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그 나라 국가를 주도하고 있고 수출액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아. 독일하고 대만은 기술이 최고 수준이지.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기술이 나오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게 약점이 뭐예요? 돈이 없잖아. 돈이.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놓고 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해. 또 오래 버티질 못해. 그리고 기술을 만들어놓으면 제도와 법이 안 맞아가지고 제도와 법을 또 고쳐야 돼. 그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도로 협력해서 같이 하게 되면 기술 뺏어야 돼. 저항하는 중소기업 하청에서 강제 폐지하고. 이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IMF 시스템 이후에 어려워진 근본적 이유다. 물론 또 하나 뭐 대한민국 재벌들 대기업이 금융 투기 자본에 자기들의 이윤을 수탈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꽤 수탈당하지. 그 부분을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심해져 가라고. 더 나아가서 또 하는 건 뭔가니 대기업이 이제는 뚜브도 만들고 제과점도 만들어버리고 편의점도 다 해버리고 요즘 뭐 요즘이 어디 저 골목 우리 지역에 보면 동네에 보면 어디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우리 단골 많이 하는 그 구멍 가게들 많이 있었잖아요. 구멍 가게 싹 없어져버렸지. 슈퍼마켓도 거의 다 없어지고 뚜브까지 만들고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 고유업종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업종까지 전부 재벌들이 대한민국 재벌들은 돈 되는 거 다 해버려. 아이스크림까지 다 해버려. 속옷까지 다 해버려. 영화까지 다 만들어. 이러니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있나. 대형마트는 어사히 많이 지어가지고 재래시장 다 죽여버리고. 더 나가서 또 지들끼리 내부 거래를 해. 그러니 뭐 이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거래 3법을 뭐 만들려고 했지 그런 말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법도 약해.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 가. 회사 망해. 그리고 독일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중소기업 협의체에 준다고. 대한민국도 중소기업 중앙이 있지 완전 어용이지 뭐 어용. 중견기업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중견기업 회장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열심히 싸운 것 같아. 가지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데 아반떼인가 그걸 만들다가 일감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싸워가지고. 어쨌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연합회하고 이 대기업 연합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납품 단가 이런 걸 결정을 한다고.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자본가하고 단체 교섭해가지고 임금을 결정하듯이. 그럼 말 안 들으면 파업도 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힘들어졌다는 거고.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 어디냐? 1995년, 2010년, 5년 사이에 중소기업은 오히려 400만 명이 증가했어요. 고용 인원이. 대기업은 96만 명이 감소했어요. 예. 월급 적게 주려고 중국으로 가고,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가고, 요즘은 베트남도 차가지고 또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뭐 미얀마로 간다는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대기업은, 노동 여기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지만은 내가 분석한 통계로는 외국에 그 직원이 더 많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더 많아. 세금도 물론 거기서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금융 투기 자본들이 한 30, 40%를 뺏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데 수출 가격은 덤핑하고 우리 국민들이 비싸게 사줘서 지금까지 버틴 거잖아. 수출 가격, 내수 가격이 많이 달라요. 국민들에게 이윤을 갖다 돌려줄지 알아야지. 빌게이츠처럼, 빌게이츠처럼. 나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암망하고 있는 게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암망한 것 같다.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빌게이츠 얘기는 자세히 얘기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조금 뭐 하면 그냥 외국으로 다 나가고 외국에 공장 짓고 뭐 세금 뭐 어쩌고저쩌고 소득세 많이 매긴다고 그러고 뭐 부유세 이런 거 맨날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하자고 주장했는데 부유세 한다면 나 이사 갈게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특히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다고 법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다 막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했잖아. 청년 실업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 그걸 인식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장을 해야지, 주장을. 선거 때 그런 당을 밀고 그런 국회의원을 밀고 선거만 가지고 안 되면 캠페인도 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 현대사를 이끌었던 건 청년들이었다. 특히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뤘던 것은 청년 대학생들이었다. 학생운동이었다. 내가 얘기를 했죠. 지금 학생운동이 죽어버렸어. 그렇게 만들었어.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어. 의식을 마비시키고. 취직 전선으로 몰아내고. 이러면서 아예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있어. 나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내가 기성세대로서 미안해 죽겠어. 큰 책임이 있지. 나야 뭐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책임이 있지.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네. 청년 실업을 해결을 위해서 피해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결투쟁을 해야 된다. 단결투쟁을. 그래야 된다. 뭐 데모만 하는 얘기는 아니야. 궁극적인 건 액션을 해야지. 요즘은 말이야, 어떻게 단결투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극우단체야, 극우단체. 그 이상한 그 목사 이런 사람. 막 코로나, 지난번에 그뭐 어디 뭐 사랑교회인지 칭호교회인지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8.15 때안 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했지. 지금 대면수업 할수 있었어요. 지난번 8.15 집회하고 그 사랑교회인지 칭호교회 사람들 없었으면 또 온대야, 또 온대야. 여러분들, 기득권을 대변하는 세력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극우 세력이야, 극우 세력.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극우 세력. 그 주도하는 사람들, 내가 김문수 씨, 서경석 목사, 나하고 옛날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했어. 뇌세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완전히 극우 세력이야. 지금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국민의힘인지, 국민의진당인지, 거기서 이게 조금, 이렇게. 요즘 뭐, 마음속으로는 밀어주고, 겉으로는 어찌어찌 호구를. 그 사람들이 단결투쟁하고 있어. 이게, 기득권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그 꿀맛을 안다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단결투쟁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탈당하고 지배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결투쟁을 해야 되는데, 단결투쟁은 또 탄압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꿀맛을 본 이 기득권 세력이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오히려 빼앗긴 권리, 수탈당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피해 당사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게 쉽지가 않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결투쟁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야. 그 사람들 단결투쟁 하는 거 우리 청년들도 좀 배워야 돼. 비정규직 없애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라. 여러분들이 주장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좀 내가 강의를 너무 세게 했네,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내가 동영상 강의를 지금 저 녹화하고 있는 데가 어딘 거냐. 여기가 지금 파주시야, 파주시. 파주시 금촌이라는 데야. 아주 그 보니까 이 군사 도시로서 이 보수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마노레나라는 방송국 그 이 본사가 여기 있어요. 뭐 지사도 몇 개 있어요. 방송국 본사에서 그 방송국 본사 사장님이 박 선생이라고, 나와 옛날부터 그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촛불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인데, 그분이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내 그 사무실에서 사람들도 막 지나다니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 글자도 안 보이는 데서 했는데,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다. 마로니의 방송국. 마로니의 방송국이 고맙다 그러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비정규, 중소기업들은 지불 능력 저하로 비정규직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참 공장을 경영하기 힘들게 되어있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야 된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시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급여가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대기업은 주주들의 요구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갖고, 청년 세대들이 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GDP 8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 대한민국 상위 계급 10%가 소득 비중이 전체 반절을 갖고 있어, 반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52%. 멕시코, 일본이 40.5%, 프랑스 팍 떨어져 30.7%. 유럽 나라들은 이 빈부격차가 비교적 적죠. 보편적 복지를 다 하고 있잖아, 보편적 복지. 예. 그다음에 소득 격차는 1990년 8.5배에서 상위 10% 하위 10% 소득 격차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만졌네. 예. 8.5배에서 12배로 늘어났어. 독일이 6.7배, 반절밖에 안 돼. 프랑스, 다 캐나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에 2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90조야. 떠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은 750조.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돌아다닌다니 750조. 사내에서 유보 갖고 있는 590조. 가계부채는 1000조가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독점은 심화되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집적 집중이 심화됐다. 집적 집중. 쌓이고 한 군데 모아줘. 독점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돈이 극소수에 다 몰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마트, 백화점 다 전시해놓은 뭐야? 물건 얼마나 물건을 살 돈이 없는데 내수 시장이 축소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 투자가 감소지. 그래서 저성장이 약속이다. 지금 1997년 국가 부도 IMF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이 7% 최하 5% 8% 그렇게 성장했던 날, 노무현 때까지 그렇게 성장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지금 저성장 시대 3% 4% 이제 2% 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거다. 사회적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항상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대 노예제 사회 때도 그랬고,
중세 봉건 사이도 그렇고.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얘기 했던가?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본주의였죠, 물론. 산업혁명에 자본주의가 생겼지. 불황은 있었어. 공황은 없었어. 심각한 공황이 없었어. 감기 걸리면 며칠 쉬면 나았다고. 1929년 미국 공황은 감기가 아니야. 독감도 지독한 독감이 안 나서. 어떤 약을 써도 안 나서. 그래서 나왔던 게 케인즈주의인데, 예? 그 당시에 미국 역사상 빈부격차가 제일 심했어. 1% 미국 국민이 미국 부의 23%를 갖고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지금 비슷해, 지금. 지금 미국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일어난 거야. 근데 지금도 계속 그게 악화되고 있어. 언젠가 또 한 번 터질 거야.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은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얘기를 학자들이 많아요. 사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 끝났다고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있잖아. 이 얘기 명심해야 돼. 한 사회의 시스템은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그게 망할 수가 있어. 붕괴될 수가 있다. 근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려면 사람들이 저항해가지고 그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에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 월가에서, 뉴욕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그런 운동도 일어났어. 근데 나는 그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어. 야, 드디어 이제 미국이 변하고 있구나. 미국이 드디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금융 투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카지노 자본주의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뭔가 제3의 체제로 갈 수도 있겠구나. 촘스키가 주장했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그를 하다 말더라고. 다시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 한국에도 대변혁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뭐야? 불황이 뭐야?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안 팔리는 게 불황이잖아. 지독이 안 팔리는 게 공황이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지식시키고 비판적 사고와 저항 정신을 발사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탤런트 이코노미에서 극도 경쟁지상주의, 개인 중심, 특정 계급에서 주도되는 그런 경제에서 소득 주도형 경제로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도 좀 올리고 비정규직도 없애겠다고 그러고 노동 시간도 52시간 하고 그랬어. 거기까지야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야. 그게 이제 재벌들이 저항하고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정체 상태. 비정규직 정규직도 공기업에서는 좀 되고 있는데 재벌들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허다 그만두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정 경제 성장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얘기거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못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반성을 하고 비정규직도 좀 많이 없애고 중소기업도 좀 성장시키고 재벌들 세금도 많이 갖고 해서 소득주도형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가 돼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케인즈주의야. 케인즈주의.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건 신자유주의. 그래서 케인즈주의에서 얘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게 지금 본론인데 큰일 났네. 오늘 강의를 다 못 들을 수도 있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해봅시다. 케인즈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케인즈라는 사람의 이름이야. 이름. 존 메이너드 케인즈 여러분들 알 거야. 1883년이 이 무슨 애더라? 마크스가 죽은 애다. 칼 마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마크스가 1818년에 태어나서 83년에 죽었는데 참 공교롭네.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걸 주장을 했고. 1883년 마크스가 죽고 딱 해서 이제 46년에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고 공무원이고 외교관이고 그래요. 한마디로
1929년 미국의 금융공황이 일어난 걸 보면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예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살아있을 때 특히 이 케인즈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어 수많은 평화의 경제적 규결, 번영의 길, 뭐 자유 방, 특히 그 케인즈 부르 명제 있잖아.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고전적인 거지, 고전적인. 케인즈 이론이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시 경제를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야. 경제에서 물가가 하는 역할, 국가가 하는 역할, 소비와 뭐 투자 이런 개념을 만드는 사람. 수요와 공급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경제가. 그래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참 활동할 때는 2차 세계전 직전 직후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소련하고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다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중국,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사회주의가 됐어. 쿠바, 북한, 또뭐저 동구 유럽, 더그 의미가 있었던 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들이 상당수가 좌익적 민족주의 색깔이 있었다고. 좌익적 민족주의 색깔. 그래서 이 식민지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와 저항을 했어. 그게 비동맹이잖아. 비동맹으로서.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쪽 자본주의 제국주의 어느 편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 더 멀리 했던 거거든. 소련도 가까이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유럽 같은 데는 뭐 이태리에서는 공산당도 집권하고, 그다음에 이 노동운동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운동들이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 유럽을 아주 휩쓸었어. 유럽을 휩쓸어버렸어.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래서 유럽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겪고 나서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위기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29년 미국에서 공황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가 공황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공황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 7% 이래. 그때 소련은 1917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1929년 12년밖에 안 됐잖아. 나라를 사회주의 현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소련은 경제 성장률이 15% 20% 막. 자본주의는 다 공황으로 망해가는데 소련은 성장이 잘 되고 있었다. 거기다가 무상 교육하고 있었고 무상 의료하고 있었고 주택 다 집 주고. 여러분들 지금 저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임기 오래 하고 있고 말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 현재도 무상 교육하고 있어. 무상 교육도 하고 있어 지금. 소련 시대 소련 사회주의 때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한 나라 그 국민들이 무상 의료를 70년간 했는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지.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이야. 목숨 걸고 싸우지. 러시아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하면서 말이야 무상교육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안에다가는 정권이 넘어가는데 지금 소련도 지금 공산당이 있어. 레닌주의자들 지금 살아있어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 어쨌든 이러면서 1929년 35년 세계대공황 기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책을 쓰면서 뭘 주장했느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지키려면은 이상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 틀렸다. 임금이 높아서 실업 발생한다. 틀렸다. 이제는 국가 역할, 고용, 실업, 인플레, 국제 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인 케인즈의 핵심이야.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뭐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조세정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공공이런 부분. 그다음에 통화정책, 화폐를 찍어내는 거지. 화폐. 화폐정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이 유효수요라는 이 단어는 아주 여러분들 저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유효수요, 투자수요, 소비수요.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를 합쳐서 유효 수요라고 해요. 한 나라 경제가 되려면 소비 수요가 있어야지.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야. 소비 수요가 있어야 된다. 유효 수요.
유효수요. 유효수를 창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임금을 올려줘야지. 그 케인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라고 그랬어. 노동조합과 타협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노동조합을 껴안아가지고 자본도 울타리에 앉기 위해서 대화를 해결하고 살살 좀 떡국물 도 주고 임금도 좀 올려줄 때 올려주고. 그래서 미국 루이벨드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에 산별 노조도 없었고 최저임금 제도도 없었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장려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케인즈도 지금 제대로 못 오고 있어. 그걸 또 재밌는 게 한나라당 그 노동자 아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침인지 전신 한나라당 있잖아요. 아, 당명을 바꿨어가지고 나도 모르야. 교수님 나도 헷갈려. 국민의 힘이냐 국민의 침이냐. 국민의 힘당이 그래. 빨갱이래. 케인즈주의도 못 오고 있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제대로 못 오고 있는데 빨갱이래.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가 뭔지도 몰라. 사회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지금 유럽은 다 거의 나라들이 사민주의하고 있지. 케인즈주의하고. 아직도 케인즈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물론 신자유주의한테 지금 맥히고 있지만 상당히. 그래서 이 누진적 조세제도 1929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최고 소득자들한테 소득세를 얼마 걷은 줄 알아? 80% 걷었어. 80%. 70 내지 80%. 그게 1970년대 말까지 그렇게 걷었어. 1980년대 이후에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사상이 전면화되면서 지금 소득세 형편없지 뭐. 지금 대한민국 소득세가 그게 세금이야? 세금 많다고 엄살 떨고 대한민국 재벌들. 내가 미국 얘기 하나 떠올까? 미국의 고액 소득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득세를 더 걷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 소로스도 그래.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미국 경제가 거덜나가지고 자기들도 나중에 힘들거든. 그 지혜가 있는 거야. 자기 눈앞에만 보고 있고. 대한민국 재벌들, 부자들 소득세 좀 더 올리시오 주장한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전망이 없다. 그래서 누진적 조세제도 잘 돈이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벌고 돈이 많이 번 사람들 지만 혼자 땀 흘려서 돈 번 게 아니거든. 국가와 사회와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정의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누진적 조세제도. 이게 맞다. 수탈한 거 내놓으라 거야.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회복지정책. 여기서 나왔던 게 케인즈주의 핵심이 무상의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같은 인간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앞에서 주고 가는 건 비인간적이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어떤 놈은 부모님이 부자라고 그래서 말이야.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50m에서 출발하는 놈, 70m에서 출발하는 놈, 99m에서 출발하는 놈. 어떤 사람은 0m가 아니라 마이너스 20m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 이게야. 지금 뭐 솔직히 비싼 과외 받고 비싼 사교육 안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잖아. 그걸 케인즈가 얘기한 거예요. 부가 세습되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부가 세습되고 있어. 그 부 세습 자본주의라고 그래. 2조 때 양반 쌍놈 있었지. 춘향이가 이도령 오고 연애하는데 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았어. 춘향이는 양반이 아니었어요. 언니한테 잡혀가지고 혼장이나 받고 연애도 마음대로 못해서 양반 쌍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양반 쌍놈 없어. 계급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 눈에는 계급이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세습 자본주의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내가 지금 좋은 다이어트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나의 노력보다는 부모 부가 큰 역할을 했을 경우 이게 세습 자본주의.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동아일보 기자 했던 탈북자 이 지식인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어디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뭐 북한에서는 한 명이 세습 독재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재벌들 100명하고 플러스 뭐 큰 교회 목사들도 뭐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 해가지고 세습 독재. 아 일본은 정치인들도 세습 독재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100명이 세습 독재하고 있고 북한은 한 명이 세습 독재하고 있대. 세습 독재가 진짜 뭔지 나중에 토론하자고.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노동자과 타협, 생산성. 이 노동자과 타협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체제 내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걸 막는다 그 말이지. 예. 그다음에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케인즈주의 노선이 미국과 유럽에 자리가 잡히게 된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나 이런 데서 상식적으로 된다. 근데 미국은 워낙 생산력이 높아가지고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는 안 갔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 뭐 세탁소 하고 슈퍼마켓 하나만 해도 풀장 갖고 있는 큰 집에서 살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 미국 어림도 없지. 지금도 어림도 없어. 지금 미국이 이제 꿈은 하라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 그래서 첨부 인권설에 반대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낳는 부세습을 반대하고 기업에 대해 설정에 통제해야 되고 부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투자가 수요를 넘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 배경 내가 아까 설명했지. 1917년 소련 사회주의 혁명.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이태리 등등 공산당. 그래서 이런 게 됐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은 물론 지금 유럽이나 특히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잘하고 있죠. 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부 서유럽의 복지와 성장은 아프리카 민중의 피와 땀을 착취한 산물이다. 이게 프랑스 판웅이 알제리 독립운동가, 알제리 민족주의 혁명가, 의사 출신이지. 프랑스 판웅이 한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얘기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지. 물론 이제 케인즈주의 노선이 들어섰고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단결 투쟁하고 해서 지금의 보편적 복지가 섰지만 그 보편적 복지 물적 토대의 상당 부분은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1945년부터 75년 30년 동안 호황의 가장 큰 특징은 숨막히는 성장이었다. 그래서 그 이전 75년 생산된 것보다 25년 생산된 게 더 많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최고의 호황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2차 세계대전에 무기를 팔아먹고 뭐 또 전쟁도 늦게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금의 60%를 독점한다.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거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야. 그래서 1달러 갖다 주면 금을 35온스로 바꾸는 금 퇴환제가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가트 체제로 이제 정착이 된 거지. 가트 체제. 예. 금 퇴환제와 가트 체제는 같이 가면서 예, 자본주의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됐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인즈주의 시대 때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신식민지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초과 이윤이 많이 나왔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1929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케인즈주의 시대가 정착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 케인즈주의 시대, 보편적 복지가 정착되는 그 시대, 아프리카는 어땠을까? 아시아는 어땠을까? 남아메리카는 어땠을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신식민지가 확대되고 있었다. 신식민지는 뭔 거니? 뉴 콜로니얼리즘이지? 구시대의 식민지하고는 좀 달라.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독립시켜놨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 식민지하고 비슷해.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고. 군사적 주권도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 주권? 뭐, 이러고 보니까 다, 특히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같은 데 보면 다 군인 출신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하고 있고. 거기 뒤에 이러고 보면 미국 CIA가 다 조종하고 있고. 신식민 시대.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2차 대전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자본주의도 못 오고 정상 국가로서 성장도 못 오고 그 전에 식민지 했던 나라들한테 또 수탈당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1등이 미국이지, 미국. 미국이 2차 세계 끝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신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지. 특히 남미는 미국이 아주 앞마당이지, 앞마당. 1년에 한 번씩, 휴일, 남아메리카 대통령들 부르다 놓고 미국 대통령 지시문 100개 쓰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가지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또 그 대통령 이름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소위 진보적인 정권들, 이런 정권들이 남미의 3분의 2 나라에 생기면서 이제 그게 달라졌고, 미국 대통령한테 쿠바하고 정상 외교를 하라고 주장한다고 그래. 하여간에 그다 지금 다시 또 미국 공작에 해가지고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케인즈주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본주의를 살렸던 건 미국인 건 분명해요. 마샬 플랜이 있었죠. 이건 뭐 참고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초기에 미국을 지원을 했고 보호무역 정책을 하도록 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 사람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완성이 되고 정착됐다는 얘기고, 이건 참 병강수라는 교수가 옛날 1960년대 후반에 쓴 글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더 강화됐으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뭐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죠. 어쨌든 스웨덴을 비롯해가지고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무상의료 공공임대주택 하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 다른 일로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의 높은 빌딩이 없더라. 물론 독일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일 농촌 가보면 전부 2층짜리야. 집들이 다 비슷해. 그리고 독일 농촌이 도시 중산층보다 잘 살더라고. 거기는 부럽대. 농촌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도는 나라가 그게 주권국가고 선진국인거겨. 그런데 그 도시에 와보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는데, 그리고 아파트가 없어.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가 없어. 도시에 와서 보면 없어. 미국은 많은데. 그냥 강가에 경치 좋은데 5층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야. 공공임대주택. 중산층 서민들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야.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 신자유주의가 지속이 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금융자본주의가 들어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고,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진보진영이 약화되고, 삼민주의가 약화되면서 독점 재벌들의 세력이 커지고, 금융자본가들의 세력이 커지고, 뭐 이러면서 보편적 복지가 상처나기 시작하고, 보편적 복지가 퇴색하기 시작한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이 퇴색했지. 영국은 지금 등록금 많이 받고 있어. 그래도 무상의료는 하고 있어. 아직도 영국도 무상의료는. NHS라고,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고 잘 돼 있지. 독일에서 말이야, 1년에 8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80만 원. 우리나라 돈은 80만 원. 독일의 전 대학생들이 단결투쟁한 거야. 그때 독일 대학생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건 사회적 노동이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공부해줘. 이 나라를 앞으로 안 이끌어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노동은 공부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노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무슨 80만 원이냐. 옛날대로 등록금 무료를 하고 대학생들 생활비 지원해주고 기숙사 물건 무료.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은 다시 무상교육이 됐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비싸. 근데 미국은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줘. 실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등록금이 제일 비싸. 우리 신한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비싸. 취직이 좀 잘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하자고 옛날에 얼마나 주장을 했어. 나도 민주노동당 내가 최고위원 할 때 반값 등록금 위해서 많이 싸웠어. 그래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되면서 서울시립 때는 지금 반값 등록금이야. 그 뒤로 등록금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등록금 무상으로 해야죠. 그래도 유럽처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나한테 그렇게 질문해. 교수님, 돈이시오지요, 돈이시오. 예산이시오지요. 여러분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거의 무상주택, 공공임대주택, 연구임대주택. 그래서 교육문제, 의료문제, 주택문제를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해방시켜준 데가 스웨덴이 GDP가 얼마 했는지 알아? 10,000달러 했어, 10,000달러 때 했다. 우리는 30,000달러야. 물론 10,000달러 때의 보편적 복지와 지금 스웨덴 뭐 40,000달러 보편적 복지 질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했다, 무상으로 했다고. 보편적 복지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철학의 문제야. 철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 5,000달러가 5,000달러에 맞게 무상복지 하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의사들 정말 반성해야 돼. 각성해야 돼. 맨발의 의사들 한번 꼭 보세요. 조금 부족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고 이건 쭉 스웨덴하고 핀란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면 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니까. 그래서 스웨덴하고 핀란드 그 복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스웨덴 복지 제도에 대해서 기술화돼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 어떻게 복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과제 하나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IMF 시대 97년 이전으로 돌려놔야 된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이 암적 같은 잘못된 노동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1강으로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지금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비정규직 만들어낸 거예요. 카지노 자본주의 되어버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1990년 대한민국 국가 부도를 시킨 원흉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